지난번에 우리가 3,400 내려오는 거 아니야? 3,400 여기 없지 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쭉 올라갔고 원효암으로 해서 원효봉으로 해서 효자비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지난번에 우리 원효봉 갔을 때. 오늘은 여기 이제 밤골 입구 해서 우리가 아까 내렸잖아. 여기 효자 이동. 효자비 다음에 효자 이동이거든. 여기서 이제 밤골로 이렇게 올라가고 밤골 공원 지진터를 출발해서 쭉 가. 이 구멍바위라고 되는데 이게 구멍바위가 아니고 일명 해골바위야. 해골바위. 그러니까 숨은 벽으로 해서 여기 이쯤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대본 대피소 아래에서 계곡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 일이 안 나오고. 근데 삼천사가 왜 없지? 일이 삼천사는 이제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백화사야, 백화사. 백화사에서 이렇게 완전 넘어오네, 저쪽이네. 해갖고, 그냥 요 라인이 의상봉 라인이야. 그래가지고 의상봉 아래로 이렇게 계곡 타고 내려오면 삼천사 옆에 진간사. 오케이? 네. 이쪽하고는 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네, 잘 알았습니다. 나일락꽃 피는 봄이면 향이 나네. 그렇지. 여주가 안 벌어졌잖아. 향 좋네. 야, 오늘은 김밥과 장어로. 야. 양이 한잔 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회장님. 미투입니다. 야, 대장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좀더 따르시오. 두 분에 나눠 먹게. 됐습니다. 한 번에 드는 마음. 좋습니다. 잘 가라. 호랑나비가 예민해. 자, 이제 잘 먹고 갑니다. 아하, 또 가봅시다. 이제 거기 이제 그러고 1년인가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데 충북 영동에 한그몇살 어린애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고향이 충북 영동이잖아. 그래 이제 가끔 영동에 가게 된 거야. 그래 그 올갱이를 내가 잘 아는 거야. 이게 괴롭지만데 같이 뭐 많이 갔는데 그러네. 같이 뭐 많이 갔었어. 달렸어 벌써? 어디 있어? 한 여기 있네. 보름 지나면은 엄청 크지. 그러네. 엄청 크지겠다. 보름 정도 있으면은. 근데 누가 다 따가겠지. 복숭아 한번 이제 조금 지나면 나랑 저 산에 좀 가보자 한번. 약초가 아니라 그냥 뭐 슬슬 약초 비스무란 거 한번 쳐보게. 떼는 된 거, 맨몸 지탱할 수 있는 거 갖고 다니고 뱀한테 물리지 않는 거 뱀한테는 거의 안 물린다고 봐야 돼. 긴 바지에다가, 어? 여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 신으면 거의 안 물려. 그래, 발목까지 등산화 신으면 이렇게 와야 된다니까. 그래, 긴 뱀이 바지 이렇게 입고. 하고 왜 물리냐면 저런 데를 막 가다 보면 군데군데 있어 뱀이 이렇게 틀고. 근데 모르고 밟거나 갑자기 위협을 가하는 거야. 그럼 걔가 확 무는 거야. 그래서 물리는 거야, 뱀이. 장화신으면 안 물리니까. 그치. 장화 신으면 안 물리지. 이 정도 너 신은 등산화 정도 신으면 안 물어. 아니, 이건데 왜안 물려? 주고가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 물린 게 자기가 영상 촬영을 해놨더라고. 어? 옛날에는 없었지. 야, 하늘도 뭉게구름이네. 뭉게구름 보기 힘들다, 요새. 이제 수문벽이야. 자자자. 야, 좋다. 뭐 계속 찍는 것도 찍어야 돼? 아, 저 나무가 어떻게 이큰 바위를 지탱하고 있나? 희한하네.
그쵸? 야, 대단한 나무. 저 무슨 나무야? 대단하네. 야. 근데 저 힘도 무시 못한다. 어느 시점에 넘어가는 거니까. 오랜만이네. 이거 만들어 놨나 보다. 아, 날씨 좋다. 덥다서. 여기 날씨는 엄청 여기까지 좋은데 엄청 저기 오네. 먼지가 엄청 오네. 아우, 저 먼지 봐. 저 서쪽에 아까 밥 먹을 때 전이랑 완전히 틀리네. 맞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덜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몇 년 전에는 왜 괜찮았나 모르겠네. 참 이해가 안 되네. 야, 순문벽 오랜만이네.
두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네. 두봉산? 우봉. 그러네. 자원봉 신선대. 한눈에 들어오네. 아, 좋네. 아, 저 위에 저기 뭐야, 사람은 서 있네. 야, 야, 저 인수봉에 매달려 있는 거 봐라. 인수봉에 매달려 있는 거 봐, 저기. 옛날엔 인수봉밖에 없었지. 아까 인수봉 암벽 보이던데 안 보이네. 이제 다 한발 한발 조심해야 돼. 진작을 놓치면 안 돼, 절대. 물소리 좋네. 야, 기우니까 이렇게 물이 많네. 여기 미끄럽다, 여기. 조심해야지. 여기 잠깐. 저 밑에 가는 다리 있었어. 여기도 먹을 거야? 여기 위에서 먹어. 여기 위에서 먹어, 저 코코 밑에. 어디? 코코 밑에.
북한산의 명소입니다. 1단 2단 폭포. 야, 진짜 멋있네요. 예, 네, 힐링. 야, 비가 오더니 그냥 끝내주네. 예, 네, 힐링이 됩니다. 진짜, 야,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또 여기 와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멘트 죽이지? 아유, 죽입니다. 예, 네, 좋아요. 아유. 네.